국민의힘에 노재승이라는 사실상 일베 성향의 어떤 발언들을 입삼던 분이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언론이 너무 조용해요.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 일베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정체성. 국민의힘의 정체성이죠. 그렇죠. 지금 뭐 네. 어떻게 아닌 척하지만 늘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5.18을 폭동이라고 해고 핵심적 주장이었고 또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람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죠. 이게 무슨 뭐 국민의힘 내에서 투표를 뽑은 게 아니고 그렇죠. 또 무슨 뭐 경쟁과 뭐예요? 일단 저 컴피티션, 저 경쟁을 통해서 그렇죠. 선출된 것도 아니에요. 선발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윤석열 캠프에서 지정한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렇죠. 이제 캠프의 생각인 거죠. 일치한다고 보니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했던 말들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똑같은데 그게 여론의 지탄을 받은 말이라 받을 만한 말이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어떻게 수습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본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문제냐면 일단 뭐 그 노재승 씨 발언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소개됐지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김구 선생에 대해서 국밥 좀 늦게 준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다. 사람 때려 죽였다고. 사람 때려 죽인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김구는 해방 직후에 언론들이 극우 정치인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해방 직후 스펙트럼 내에서 이념 스펙트럼 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이승만과 김구가 극우에 속했던 그런 이제 이념쟁이였거든요. 네. 네. 근데 분단이 되고 나면서 우리 이제 김구가 극우가 아니다라는 쪽이 돼버린 거죠. 이승만보다는 덜하다라는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김구를 좌파로 인식을 해요. 일부가. 왜요? 그만큼 우리 이데올로기 저항이 오른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예요. 세계적 표준에서. 그렇구나. 세계적 표준에서 보면 김구는 여전히 우파 정치, 극우 정치인이나 그렇죠. 우파 정치인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우파를 좌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형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우파라고 부를 수 없는 극우적 그 생각들이 친일 성향에 맞아 친일 극우적 성향들 생각들이 우파라고 자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에 대단히 오래된 그리고 분단이 해소되기 전에는 사실을 극복 전망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이념적 편향성이에요. 네네.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선진국이 되었다. 뭐 이건 전부터 해왔던 얘기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부정할 수 없죠. 뭐 유엔이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선진국 중이라고 했을 때 선진국 수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네.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그 극우 정당들이 물론 이제 다시 이제 특히 이제 그 아랍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문제들 때문에 극우적 성향들이 표출되는 경향이 있지만 네. 그냥 극우로 낙인이 찍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가 극우가 아니고 건전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애국 보수. 애국 보수나 건전 보수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고 예. 그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표현 그 좀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제 국민의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노재승 씨를 사퇴시킬 이유가 없어요. 노재승 씨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 생각이 맞는데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기는 정체성과 가장 흡사한 사람인데. 정체성이죠. 네. 정체성인데 여론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퇴해라 못하겠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좀 시끄러우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있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이번 그 이야기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문제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역사적이고 또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이런 얘기들은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해요.